민주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정치국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들과 일부 도당 위원장들, 위원회 성 책임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배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습니다. 첫째 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화학공업 발전의 핵심 사항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아갈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학공업 부문에서 무엇보다도 비료 생산 능력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보고 하며 이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갈 때 대하여서와 같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내 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 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 없이 씁니다. 림용철 동지, 강일섭 동지, 신인용 동지, 리경천 동지, 김주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 제1주의 기치 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 향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